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, 목숨 걸고 너 양심 뜻, 하나님 뜻 따르라라고 선포하는 내용이에요. 이거 따라야만 인류는 답이 있다. 근데 아무도 목숨을 안 걸고 따르질 않으면서 휴거될 거 준비하고 혹시 재난 올까봐 걱정하고 지금 이런 짓들이 요한계시록의 원뜻과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. 그걸 가지고 협박하는 사람, 달콤한 또 사탕 발림의 얘기를 하는 사람 다 듣지 마시고, 천국은 눈에 보는 것으로 오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. 우리 영혼에 임하는 겁니다. 지금 이미 이 자리에 천국에 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.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랑 함께 살고 예수님이 함께 내 마음에 임해 계시면 그분은 이미 천국에 살고 있어요. 그리고 작은 일 하나도 내 뜻대로 욕심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이미 마귀로부터 승리한 자입니다. 또 뭐 가끔은 저요. 저도 또 끝까지 싸워서 또 이겨내고 이런 분이 지금 죽을 때까지 버틸 요량으로, 마귀한테 절대 내 정신을 안 내준다는 요량으로 버티는 분들이 그분들이 승리할 사람입니다. 당장의 승리가 확실치 않더라도 장차 승리할 사람들, 그런 분들한테 천국이 열린다는 거죠. 살아서 이미 열리고 죽어서도 당연히 가도 천국을 가겠죠. 꼭 글로 써 있는 이런 모습의 천국이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, 그냥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세계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분은 소속이 그쪽이 돼버렸으니까. 살아서 내가 어느 소속으로 살고 있는가를 보면 이미 정해진 거예요. 인자가 와서, 예수님이 와서 심판하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여러분, 살아서 하나님 뜻대로 안 산 사람이 예수님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딱 섰다고 만약에 가정하죠. 성경 그대로, 말 그대로 내가 딱 그 앞에 섰다고. 뻔한 거 아니에요? 예수님이 너 천국 가라고 해도 여러분이 그럴 리가요?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? 저 같은 사람이 천국 가면 그거 천국이 물이 흐려질 텐데요? 자기가 알 텐데요? 이미 알아요. 살아서 이미 알아요.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다 신호를 보냅니다. 너는 깜이다, 아니다, 다 보내요. 다 알고 있어요, 자기가. 모르는 척하고 또 가보는 거예요. 여러분 큰 병 걸렸는데 모르는 척하고 또 다른 병원 가보고 또 다른 병원 가. 그런다고 답이 나옵니까? 예수님이 혹시 모르실까 해서 서본 거예요, 그 앞에? 예수님이 뭐라고 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, 예수님 저 그렇게 안 살았습니다. 제가 저를 압니다. 하느님 뜻대로 안 살았습니다. 어디로 갈지 저 압니다. 이 소리 나올 정도로 하셔야 돼요. 그래야 예수님이 그 자명하기라도 하는구나 하고 다시 돌아봐 주십니다. 뭐 아직 싹수는 있구나. 이건 돼야죠. 싹수도 없는 거죠. 혹시나 해서 기대하고 가보는 거예요, 예수님 앞에. 죽을 때 혹시나 해서 모를까 봐 막 보험 여러 개 들어놓듯이 11조 하나 갈 때 11조 카드 나 11 무슨 그 뭐죠? 그 헌혈증처럼 11조증 하나 들고 뭐 들고 이렇게 쭉 돌아가실 거예요? 예수님 만나 몇 개 보여주려고. 지금 하느라고 뭐 이렇게 장난하십니까? 이미 아시잖아요. 지금 여러분 내면에 성령이 임해 계십니까? 성령이 임해 계셔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.